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그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비처럼 한번 꾸며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케비스트리라는 업장을 가려고 하는데, 전 이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케비스트리는 말 그대로 캐비어를 파는 업장인데요. 한국에는 뭔가 약간 생소한 문화죠. 저도 그때 캐비어를 한 지금까지 두 번은 먹어봤고, 뭐 다이닝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캐비어 즐기는 거요. 근데 케비스트리 업장이 생겨서 가봤는데 좀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총 한 5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업장이었는데, 저녁 디너 코스가 7만 원 이하인 6만 8천 원인가? 그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쿨키즈 무료 이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케비스트리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거기 업장 분위기가 되게 블랙에다가 푸른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른빛에 약간 요정 같은 바다같이 예쁜 옷을 한번 입어보았고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럼 케비스트리에서 뵐게요. 안녕. 오늘 되게 예쁘게 입으지 않았나요? 진짜 이거 자랑하려고 그냥 찍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케비스트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그냥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 루이비통이랑 카멜커피 콜라보레이션한테 들어왔는데, 약간 그냥 20분만 있다가 하기 아쉬웠어요. 벌써 50분이면 닿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이러고. 근데 커피값이 11,000원이에요. 약간 돈지랄 같아요, 돈지랄. 저 로고를 찍으려고 11,000원 주고 커피를 먹은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이런 곳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약간 솔직히 돈이 아까웠습니다. 근데 뭐 커피는 되게 예쁜 로고가 그려진 이런 잔에 나오니까 인스타 감성 거기에 알맞더라고요. 커피는 뭐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케비스트리로 가고 있고요. 로데오에서 저 생일이라 친구랑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선선하고요. 여기는 압구정 쪽이라 약간 조용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곧 케비스트리 보여드릴게요. 케비스트리 주소는 강남구 도산대로 37길 21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피투가 엄청 많아요. 저거 굉장히 귀하고 비싼 술이거든요. 진짜 이 피투를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고요. 좌석 이렇게 안내 주셨고 바로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뭔가 롤스로이스를 현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저렇게 앞에 멋있는 돈페리뇽 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장의 규모는 굉장히 작고, 룸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12코스에 6만 8천 원이고요. 되게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여기 3종 페어링 하는 게 4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어링을 할까 했는데 제가 샴팡을 들고 가서 네,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스파클링 워터 주시는데 10,000원 추가됐고요.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스파클링 워터 맛이었습니다. 제가 그 샴페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칠링을 해주시고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로얄 벨지안 캐비어고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캐비어 같은데 나름 가성비가 좋고 희귀한 상어의 철갑 상어의 알이라고 합니다. 뭐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플레리 블랑드 누아라는 샴페인인데 우연히 보게 돼서 너무 먹고 싶어서 산 거고요. 잘 기억 안 나는데 9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콜키지가 무료라 게이득이죠.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진한 골드빛인데 이게 빛을 발하니까 핑크색처럼 보이더라고요. 괜찮은데? 처음 먹어도 괜찮네. 괜찮은데요, 이 샴푸. 처음 먹어봤는데. 어제도 볼랭도 괜찮았고.
네, 첫 번째 아뮤즈 세 가지 음식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다 줍니다. 12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첫 번째 음식은 저기 보이는 모나카인데요. 모나카 위에 원래는 굴이 들어갔는데 굴을 못 먹어서 관자로 바꿔주셨고 올리브 오일이랑 그 다음에 구운 관자 거기 약간 가미가 되어 있고 위에는 요거트 거품입니다. 그 다음에 부케도 샐러드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부케도 샐러드인지 찾아봐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런 이름 붙인 건지 모르겠고 요거 되게 괜찮아 보이죠? 직접 만든 아미시 버터랑 캐비어 그리고 볼리니 빵입니다. 약간 고소하고 달콤하고 약간 뭐 모나카랑 잘 어울리는지 조금 모르겠어요. 모나카랑 땡? 전 사실 개벅지거든요. 이건 약간 좀 뭔가 성의 없는 맛이에요. 왜냐면 그냥 야채에 무슨 샐러드 소스 뿌려도 그냥 샐러드입니다. 요건 아까 말했던 아시마 버터를 저거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 버터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와 약간 깊이 있는 맛에 부드러운 버터가 캐비어랑 잘 어울렸고요. 그 다음에 저 빵에다가 싸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버터는 짭짤한 달달 짭짤한데 캐비어는 또 짭짤하고 빵도 약간 달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콜라비 파인애플 피문어로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샐러드입니다. 약간 직관적인 맛인데 재료가 따로 놀고 그냥 문어는 문어맛, 참외는 참외맛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따로따로 음식을 먹는 느낌? 참외냠? 문어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호주산 트러플이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막상 트러플의 양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네. 감자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웠고 그 다음에 치즈소스, 트러플 그리고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요리입니다. 얼음에서 그냥 무난합니다. 감자는 언제나 맛있죠. 부르적인 듯 이런 감자 없대요. 뭐 새우 샌드인데요. 저 빵 있죠. 저 빵을 만들 때 벨샤메 소스가 들어간 빵으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안에는 새우 가츠를 만들어서 끼워 넣은 새우 샌드입니다. 촉촉하고 뭐 베샤메 소스라고 하는데 그냥 뭐 비슷해요. 새우가츠 새우 햄버거 먹는 맛이 약간 비슷하고 그거 약간 고급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촉하고 좋네요. 라비올리인데 그 크랩 소스 게로 만들었고요. 초당 옥수수가 올라가서 노란색입니다. 되게 예쁜 컬러죠? 근데 제 기억에는 약간 게맛이 많이 났어요, 소스에서. 전 처음에 그게 게맛인 줄 몰랐는데 제 친구는 맛있다고 했는데 전 약간 살짝 요상한 맛으로 느껴졌어요. 약간 뭔가 새우 맛이 나는데요? 약간 새우 맛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은데? 무슨 맛인데? 나폴리탄 스파게티고요. 친구가 나폴리탄 스파게티의 그 슬픈 유래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일본인들이 간 그 전쟁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엄마 나 해물 아니 토마토 스파게티 먹고 싶어 해서 케첩으로 만든 게 바로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나폴리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친구가 나폴리 파스타의 유래에 대해 말해줬는데 굉장히 슬픈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지? 네, 그냥 입맛이 없어서. 백향 그라니타고요. 패션 후르츠 샤베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폴리탄 계단 논쟁 갑니다. 정신병원이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 5년에 한 번씩 그 끝에 매트리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매트리스에서 내가 만약에 잠을 자요. 그러면은 다음날 일어나면은 뭐 면제권 취소라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와서 지갑에서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건네주면은 걔가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지해요 정말. 요거는 겉이 닭고기인데 그 안에 중심에 장어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가스오븐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과자를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비렸어요. 진짜. 장어를 되게 크게 씹으니까 비려서 아예 다 뱉었고요. 그냥 제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메인이죠. 부채살 구이이고요. 뭐 얼마나 구이 얼마나 뭐 굽기도 어떻게 구워준지 안 물어보셨고 그냥 나왔고, 요새 완두콩이 제철이라 이렇게 완두콩도 있고요. 소스는 약간 상큼함을 위해 블루베리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조금 단단한 식감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핏줄 때문에 조금 질긴 것 같긴 하고 그냥 고기 맛입니다. 근데 저는 캐비어랑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이거 신청 안 했는데 뭔가 혼돈이 있으셔서 이걸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생일이 맞기는 해가지고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의도치 않게 축하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정말 햇살같이 따뜻한 집이네요. 약간 처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캐비어가 올라가 있고요. 등급이 뭐라고 했죠? 괜찮은데? 맛있는데요? 역시 그 단짠의 조합이라고 하여서 캐비어 자체가 약간 짭짤하기 때문에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제가 캐비어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봐요. 괜찮은데요? 오히려 스테이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거는 디저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케비스트리 12가지 코스 음식 너무 잘 먹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음식이 전반적으로 맛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68,000원이잖아요. 음식 하나당 5,600원, 5,700원 정도인 꼴인데 저는 솔직히 가격보다 음식의 맛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냥 장어도 솔직히 너무 비리기도 했고 고기도 즐기기도 했고 뭔가 음식이 조화롭지 않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음식 그냥 기념일이다 그런 날이라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거기가 그래도 또 좋은 게 샴페인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